사장님 이번에는 네. 방금 전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네. 할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해가 이제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되잖아요. 이제 다 됐죠. 이제 개미년도 끝나가고 이제 한 달 남았네. 한 달 동지 한 달에 섣달 한 달. 이 뭐야 마무리하면서 뭐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?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든 동지도 시작이란 말이야 절기로 보면은.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동지 때 팥죽을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. 동지 팥죽. 올해는 중동지 되니까 네, 조금 중년층들이 조금 안 좋으니까 몰라. 이것도 비박이잖아요 어쨌든 동지 팥죽 먹는 것도 먹고 애군도 맞고 올해는 몰라.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항상 마무리할 때는 자기 건강 체크하라고 그래 건강. 건강검진을 해라? 그래야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좋은 새해가 오면 뭐해 자기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팥죽을 먹어라 먹고 일반으로 봤을 때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해야지 아무리 귀신이 다 낚여주는 않잖아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보면 지금 또 봐봐요 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왜 그걸 다 알지냐고 나도 사람 아프셨 때문에요 나도 예약자, 사람이잖아 예약자분 손님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아 그거는 내가 미안한 일이지 내가 우직하면 내가 아프면 손님도 못 보겠어 진짜 예약 아파서 할 때면 아파서 못 본 건 내가 14년 만에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그 아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강 체크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 감기 조심해라 네 코로나 조심하고 요즘에 또 유행됐대요 지금 독감 다들 주변 사람들 난리야 난리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본인도 조심하세요 저 한번 걸리고 나와 또 와요 저 딱 하루 아프더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팥죽을 좀 많이 먹어라 동지 이번 22일 날이더라고요 12시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어른들은 그걸 다 조항이라도 놓고 팥떡도 해서 놓고 빌고 다 했는데 요즘 사람도 뭐 안 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애들도 그냥 동지 때는 올리기 하고 다 터에 뿌리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정을 가시는 거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면 좋죠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 네.